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도 좋아하는 진미채 간장조림입니다. 재료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 진미채를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정리해 줍니다. 잘라준 진미채에 물을 붓고 한번 헹구어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를 손으로 꾹 짜서 완전히 뺄 필요는 없습니다. 달구어진 팬에 식용유 4큰술 넣고 기름이 끓으면 진미채를 넣어주세요. 이제 진미채를 노릇하게 볶아서 접시에 담아줍니다. 진미채가 극장에서 먹던 오징어 버터구이 냄새가 올라올 때까지 완전히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팬에 맛술 2큰술, 양조 간장 1.7큰술 넣고 한번 끓여주세요. 이제 불은 약불로 줄인 다음 생강청 1큰술, 아카시아 꿀 2큰술을 섞어줍니다. 볶아 두었던 진미채를 넣고 양념이 고루 배이게 섞어가며 볶아줍니다. 양념이 고루 배이고 잘 볶아진 진미채에 참기름 1.5큰술과 통깨, 검은깨를 섞어 완성합니다. 간장으로 맛을 내는 진미채 볶음은 단맛과 짠맛이 잘 어우러져 자극적이지 않아 아이들이 좋아하는 밥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